자, 그럼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좀 힘이 없습니다. 오늘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네,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전장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뭐 약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만 선물시장에서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오전장에는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도 함께 좀 보이는 모습이어서 좀 한편에 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재차 선물폭의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들의 현물시장에서의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는 결국 중국발에서 나온 이슈가 아시아 증시로 전체적인 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홍콩 H지수에서 보험주라든가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한국 증시도 1시 이후부터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특히나 여기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후장돼서 같이 쏟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줄줄이 좀 연쇄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당장 지금 남은 상황에서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오늘은 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 삼성전자도 좀 보합권이나 상승권을 유지해줬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나 최근 투심이 워낙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지주사들 있죠. 지주사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고 오늘은 그동안에 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주들 역시 GS건설 악재에 함께 힘입어서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좀 투매가 좀 투매를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 자리로 좀 작용을 할 텐데 좀 혹여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모습들이 좀 다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좀 리스크가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그나마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봐야 될 텐데요. 자,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, 지금? 저는 사실 최근 좀 굵직한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뭐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고, 최근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, 좀 CIS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CIS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죠.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, 최근 2차 전지 장비 소재 쪽에 대한 흐름들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상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은 항상 좀 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띄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CIS는 올해 23년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오늘 뭐 시장 지수의 약세에 따라 함께 눌림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활용하셔서 13,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좀 단발적인 시세도 한번 좀 늘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좀 시가총액 상위 쪽의 섹터의 종목들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IS도 저희가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영원 전문가님 오늘 또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